친구들한테는 대세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아유. 민망할 정도로 야 단기간 1년 만에 너튜브 구독자가 무려 225만 명. 와. 야 꿈만 같은 조회수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무려 3억. 야 미쳤다리. 야 그러면 이게 얼마야? 자 지금 배가 상당히 아프지만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 너튜브 채널 쇼박스의 기본은 조진세 엄지영. 예! 아니 개그맨 선배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예, 컬투쇼에 나왔다는 건 이미 대세가 됐다는 얘기지만. 아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컬투쇼. 그러니까 아~ 이거 꿈의 무대죠 사실 개그맨들의. 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한 분 한 분. 자 개성 있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개성 있게라는 그 말이 너무 부담되는데. 너무 부담되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개그맨 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박스의 턱을 맡고 있는 조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얼마나 개성 있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네. 마지막. 아, 네네네. 다리를 잘못 앉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박스에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고 있는 김원 거봐요. 개성 있게요.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개성이 거짓말이 아니라 개성 있게요. 나 개성 있게요. 네. 근데 라디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 시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원훈입니다. 개성 있었어. 개성 있었어. 와 개그맨 공채 KBS 공채 우리 그렇죠. 김인상 씨의 한참 후배들이죠. 저랑 같이 이제 개콘서트를 했었던 세 명 다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죠. 아, 네. 인상 선배 오랜만에 만나니까 옥상에서 한번 맞고 싶네요. 옛날 그 추억이 그런 선배. 그렇죠. 예전에 우리 깨만이 맛있게 맞았죠. 와 이래도 막 소리가 짝 소리 나기 정말 잘 때리는 선배. 또 심지어 이렇게 상처는 안 나게 때려. 그렇죠. 정확하게. 오랜만에 너무 그립습니다. 형이 약간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이거구나. 그 트라우마가 아주 얘도 와 이거 뭐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깜짝 놀래요 지금 그런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진 어린 친구들 10대 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아 그렇죠. 예. 10살 친구들 특히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떤 선배였어요, 우리 유민상 씨는? 먹을 거 근데 진짜 많이 사주셨어요. 오. 아 내가 먹을 네. 많이 사줬나? 먹을 거 많이 사주시고. 오. 그거 말고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특별히 뭐 딱히 뭐 에이. 그런 거는 뭐 없었던. 원우 씨가 보기에는 어떤 선배였나요? 근데 저는 민상 선배랑 세 코너 같은 거를 진짜 많이 했었었는데. 어 그러네. 그냥 세 코너 검사만 했었어요. 네. 아 올린 건 없었어? 항상 민상 선배랑 하면 떨어지더라고. 둘이 케미가 잘 안 맞나 봐요. 아. 같이 했다가 아니 심지어는 같이 했다가 원우 씨가 먼저 날아가고 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투입되고 멤버가 이런 경우도 막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 많았죠. 경우가 있었죠. 맞아, 맞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개콘이 이제 그 끝물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쯤 좀 얼마 전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활동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 분 아까 이제 모신다는데. 근데 잘 돼서 너무 좋다고 지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근기수니까 제일 마지막 키스죠.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솔직히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는 입장에서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게 잘 됐다? 아니다.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그 콘서트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머릿속에 벌써 잊었어요. 아, 아예. 네. 아, 아예. 저는 그냥 다른 그 길거리 출신이기 때문에 KBS 출신이 아닙니다. 아, 네. 아 이미 딴 데서 폐지해서 잘 됐다고 말하고 다녔습니까? 이미? 저는 오늘부터 SBS 아들입니다. 그래 봐 그거야 원우나 그래 가는 데마다 MBC 가면 MBC 하더라고 맞는 거야 JTBC 가면 JTBC 하더라고 돼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원우 씨가 개그맨 되기 전에 컬투쇼에 사연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사업 탈라고 아 그때 개그맨 되기도 전에 네 개그맨 오. 하기 전에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컬투쇼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사연을 많이 보냈었어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그렇게 재미없게 보냈구나 그것도. 진짜 재미없었나 보다. 경쟁이 좀 심하기도 하죠. 컬투쇼 워낙 사연이 그쵸? 많이 오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10만 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잘 적어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읽힌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때 몰아서 한 연도에 한 개월에 한 세 개가 이렇게 온 적이 있었대요. 왜 그렇게 보냈냐 몰아서 그랬더니 그때 경조사가 너무 많아서 축의금이 필요해요. 그것만 읽혔어도 제가 정말 친한 친구 축의금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못했습니다 결국. 아~ 그럼 짧은 문자도 아니고 긴 사연인 거 보낸 거였어요? 굉장히 긴 사연이에요. 와 그거 네. 재밌는지 읽어봐야겠다. 지금 방송 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읽어봐요. 제가 안 돼, 안 돼요. 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읽어볼게요. 네. 이따 읽어보는데 방송 놈들이 아까 사진을 읽어보더니 약간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개털끔 개털끔. 자 윤어진 씨. 두 분은 머리 안 감으셨나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오셔갖고 조진세 씨 말고 아, 두 분. 아,
약간 라디오 룩이죠.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룩을... 라디오는 이렇게 그냥 다 까고 이렇게.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성의가 없는 거죠 바쁜... 두 분 다. 아, 나 까맣어. 근데 모자 벗자마자 홍어 냄새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게 어떻게 된 거야? 정수리 냄새 조금 놀라긴 했어요. 염색했어? 어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어 근데 이렇게 사담을 하는 건 뭐예요? 아니, 저희도 교류가 많이 없어서 사담을 저희는 나중에 할까요? 아 엄청 어디서 했어? 여기 미용 청담 가가지고 했죠. 아 저기요 같이 놀아요 저. 어, 예, 예, 아, 예, 예. 서로의 근황을 여기서 모르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 염혜숙 씨 문자를 하나 읽어볼게요. 야, 우와 원우님이랑 진세님 뭔가 그 라바 닮았어요. 어 라바. 아 캐릭터로 아, 어 하나 기네. 노란색 빨강색 어, 그렇지 어. 아 제가 또 입술이 또 이렇게 두껍고 그래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쟤는 몸이 자체가 턱이네 보니까 진짜 비슷하네 진짜 비슷하다 조진세 씨는 라바 진짜 비슷해요 네. 진짜 비슷해 아 근데 저 라바는 진짜 양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턱이 너무 기신데 콧구멍이 너무 크다 저 친구 턱을 접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 심지어 아니 원우도 아. 비슷해 원우도 약간 비슷해 눈 동그랗게 접 그러네 진짜 좀 비슷하긴 하다 이도 라미네이트여가지고 오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언제 그 라바 커버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두 분이 라바 커버 진짜 한번 좋아요 좋아요 좀 신기하다 라바 귀엽다 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렁이로 한번 바뀌어보겠습니다. 강나연 씨 거, 지윤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진세님 한두 달 뒤에 김장철인데 마늘 좀 빻아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죠. 아니 근데 저도 이거 방망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턱으로 하면 또 직접 해달라고. 턱맛이 있으니까. 턱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턱으로 할게요 그러면. 네. 저한테 집에 보내주십시오 저 그거. 제가 그거 찍어서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늘 보내주시면 빻아서 보내주겠다. 네네네 빻아서 바로 이렇게 그 다진 마늘로 보내드릴게요. 컬투쇼가 그 상당히 그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너튜브를 아예 체험을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홍보해갖고 제대로. 너무 많지만 지금도 구독자 수가. 쇼박스 채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홍보 좀 한번 할까요? 컬투쇼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있는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쇼박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쇼박스라는 뜻은 그 작은 스케치 코미디를 박스 안에 담았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제 코미디 영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AI야. 역시 아니 이게 거의 준비된 것처럼. 아 좋아요 좋아요. 어 AI야. 쇼박스는 무슨 뜻인 거예요? 방금 설명 들었는데 아니야 너 무섭고 왜 그래? 아, 그게 아니고 아 그 질문이 아니었다. 아, 예, 예. 쇼박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거 이거는 진짜 네. 이름을 지어준 사람 우리 저희 셋이 아니라 이제 KBS 이무일 선배라고 우일이가? 네. 이무일 선배 남의 건 잘해요. 자기 건 잘 안 돼. 네. 쇼박스의 어떤 패러디로 그죠? 약간 느낌이네. 그죠. 스케치 코미디라는 장르예요? 그게 어떤 장르입니까? 원래 그 스케치 코미디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한국에서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스케치를 저희가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뭔 소리야? 코미디를 스케치하고 있다고 해야지. 이게 진짜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두 분 나가주세요. 몰라요. 집중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스케치를 스케치를 코미디했다. 스케치 코미디. 아니 코미디를 스케치했다고 해야지. 계속 이럴 거면 저 집에 가겠습니다. 그럼 가 진짜. 그냥 스케치북에 이렇게 하나하나 코미디를 그린다 느낌은 어떨까요? 잘 모르시는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명한 멘트니까 갖다 쓰는 거야. 맞아요. 정확하게 몰라. 맞아요. 보면은 뭐 오래된 연인에 대한 얘기를 또 다루기도 하고, 뭐 친구들의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대사와 대사 사이가 되게 짧아요, 그죠? 맞아요. 툭 던지고 하는 게. 이게 금방 이렇게 보고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스케치 코미디 장르인데 너무 재밌어요. 세 분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장기연의 1편. 장기연의 1편. 저희 그 지금의 쇼박스를 만들게 해준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죠? 지금 한 1200만 회 1000만이 넘었어 하나가. 네.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 장난 아니에요. 대세입니다. 대세. 야. 1200만 좀 감사하네요. 대박이네. 1200만이면 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우 많이 벌었겠는데요. 아, 돈으로 연관을 하시네. 아니 돈은 제일 많잖아요 선배님. 내가 어디 여러분하고 비교합니까? 제가 그때 제가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할 때 그 네. 선배님이 이제 저한테 10만 원 정도를 뽑아라라고 시키신 적이 있어요. 뽑으면 이제 남은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본 게 17억 정도 있었거든요. 진짜?
너 진짜 너 몇 년? 난 480억짜리 몇 년 그랬어? 아 카드가 여러 개구나. 어, 나 480억이었어. 저는 그때 17억을 보고 와. 얘네들하고 진짜... 자고 있었던 에피소드는 다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카드로 돈 뽑으라고 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컬투쇼 오실 때 거기 주차장에 람보땡 그거 선배님 차. 내가 그 차에 들어갈 수는 있겠냐? 노란색 차. 방어를 너무 잘한다 근데. 이제 김대희 선배랑 좀 다르네요. 김대희 선배는 저희가 던지는 대로 다 이렇게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방어를 잘하시네. 오랜만에 만났죠 지금.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너무 그러니까. 반갑고 뭐 어떻게 개그맨들끼리 만나면 뭐 서로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는 뭐 그런 재미죠. 저는 또 이렇게 착하게 좋게 이렇게 우리들한테 아유 그래 좋다 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 자, 근데 그 처음에 채널을 동시에 우리 셋이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쇼박스는? 처음에는 이제 진세랑 제가 둘이서 네 쇼박스라는 채널을 둘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근데 또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새로운 이제 인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그쵸. 해서 이제 KBS 개그우먼 중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이제 지윤이와 함께하게 되면서 장기연애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황리에 인기를 얻게 됐죠. 아, 그러니까 정말. 원훈 씨하고 진세 씨 있을 때 그냥 뭐 그냥 그랬었어요. 그렇죠? 아유, 그냥 뭐 흘러가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채널 새로 판 건가요? 아예? 새로 팠죠. 원래 그 몇 개 두 분이 하던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과거를 묻어두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아 그게 살아 있습니까? 웃김표라는 채널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웃김표라는 채널을 하고는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민상 선배님이 저희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맞아. 민상, 민상 선배님 나오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바닥 계속 와. 후배들이 도와달라 도와주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 저를 한번 거치고 나면 그 이후에 잘 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윤 씨가 들어오면서 그치. 완성이 된 거네요. 그쵸. 영상이 터졌죠. 네. 그쵸. 와, 그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뭐 고맙겠어요. 너무 저희한테 너무 복덩이죠, 진짜. 항상 얘기하는 게 복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 그러면 지윤 씨가 좀 수입을 더 많이 갔습니까? 제가 제일 못 갔죠. 아... 욕심쟁이니까. 아, 그렇게 둘이. 예? 아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지극적인 부분은 이제 지윤이 나오는 영상은 정확히 333으로 나누고 있고 또 이제 진세랑 제가 나오는 영상은 이제 또 이렇게 나누고 있고. 아, 얼굴을 네. 출연을 해야 이제 날아가는 네. 거군요. 네, 네. 33. 아, 그러네. SBS 저기요, 죄송한데. 333으로 나누면은 하나는 누가 가져가나? 이런 회사인가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예. 네. 네. 아, 이제 저희 막 공금도 사용을 하고 이제 편집 비용 같은 것도 있어서 그렇죠. 장소 쓰는 거나 네, 그런 거나. 야, 근데 이제 그 우리 가족들이 특히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아, 어때요? 좋아하시죠. 반응들 좀 에피소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아버님이 인세 씨 아버님이 네네 저희 아버님이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막 그 개그맨 그냥 진짜 그때 개그 콘서트만 할 때는 그렇게 자랑을 크게 못 하셨대요. 잘 모르시니까.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막 엄청 젊으신 분들만 타면은 이렇게 아들이 이거 해갖고 예 혹시 쇼박스 아세요? 아 이렇게도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 타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안 켜시고 쇼박스 영상을 갑자기 켜.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거네. 재밌어. 아이고 우리 이사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 이거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시는 거.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래도 이제 어른들 타시면 이제 쇼박스는 하는 이제 임영웅 씨 노래를 드시거나 딱 이렇게 대처 방법이 얼마나 있으시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맞아.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권혁수 씨 아버님이 제일이죠 사실은. 왜요? 어떤 뭐지 뭐 재밌는 얘기 있나요? 식당에 들어가실 때 같이 가족끼리 가면 아이고 권혁수 들어갑니다. 네, 권혁수 들어가요. 네, 권혁수 들어가요. 택시 하시잖아요. 예. 아 똑같이 하시니까. 예.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그럼 권혁수 아버님 기사 아버님이 타시는 택시에. 진짜 아버님이 타시면 둘이 이제 서로 배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재밌긴 하겠네요. 그럼. 아들 자랑 배틀 하겠네. 아들 자랑 배틀. 진짜 재밌겠다. 친구들을 위해서. 지윤 씨는 어때요? 지윤 씨는? 아 저는 알아보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사실 대중 목욕탕에서 한번 누가 저를 알아보고 난 뒤로 목욕탕을 안 가요. 어머머. 목욕탕 못 가겠어요. 왜 민망해서? 왜? 알아보면 좋잖아. 근데 뭐잖아요, 이렇게. 굳이 목욕탕이랑 네, 세 군데 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사실 아니 우리 세 군데나 봐요? 눈코입? 아니에요. 예. 눈코입처럼 말하지만 다른 데야. 여기 이렇게 봐. 필터요, 이렇게. 이거 기사 뜬다. 이거 기사 엄지훈 머리가 세운데 뭐 곤충처럼 목욕탕. 뭐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음악이 나오는 이유가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거. 벌써 제 에피소드도 여기 하나 적혀 있는데. 예, 2부 넘어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우리 너튜브에 잘 나가는 쇼박스의 김원훈, 조진세, 엄지윤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엽니다. 야하! 벌써 기사 났어요? 기사가 났네요. 벌써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야, 벌써? 와, 기사가 정말 빨리 나네요. 야, 컬투쇼 김양수 기자님이신데요. 네. 컬투쇼 김원훈 개콘 생각 안 나. 오늘부터 SBS의 아들. 와. 네. 와. 네, 저는 아버지가 오늘부터 18분 정도 계신데 TVN, JTBC, 예. KBS, MBC 굉장히 예. 많은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예. 이렇게 된 거 출연했을 때 빨리 뭐라도 SBS에 뭐 하나 나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면 전 사실 SBS 컬투쇼가 정말 원픽이었어요. 나왔잖아요 오늘 나. 아 그렇지. 진짜 저 꿈을 이뤘습니다. 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스페셜 DJ 자리가 또 있죠. 이제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유민상 씨 자리. 아, 그렇죠. 민상 선배 이제 좀 건강이 악화가 되면 제가 그때 이 자리를 깨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곧이네요. 네. 곧 들어오겠다는 얘기.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로 다음 주야. 너무 빠른데 지훈아. 얼굴이 더 회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금방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회색. 시멘트 다 왔거든 이제 거의. 어떡해. 희망이야. 먼저 그러잖아. 아까 원우 씨가 데뷔하기 전에 사연을 되게 많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 놈들의 손에 뽑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야, 이거 봐야죠. 죄송하지만 정말 이거 봐야죠. 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보낸 건데? 그 2014년도 5년 때 보낸 거라서 궁금하다. 이제 제가 개그맨 시절도 아니었고 일반 직장 다니고 있을 때라 아마 기승전결이 없는 정말 재미없는 사연이었을 것 같아요. 사연이 온 것 같은데요? 야, 왔다. 와, 정말 독합니다. 가벼웠네요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할수록 더 보고 싶은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많이도 보냈어. 많이도 보냈어. 불같은 일단 제목 불같은 남자 무조건 익명이라고 과로까지 제가 이렇게 쳐놨네요. 아, 와. 와 아니 불같은 남자 14년 6월 길다. 7일 11시 55분에 정오 전에 보냈어요. 그때 당시엔 조회수 31건이 그때는 조회수를 따질 때였었거든요. 지금은 조회수를 안 따지는데 아마 똑같은 조건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와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때도 아마 이제 태균 선배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가 적은 게 있었거든요. 진짜로? 네. 진짜요? 자, 제가 읽었는 최선을 다해서 읽습니다. 맞지 원래 실전할 때도 우리 이렇게 네. 없이 그냥 그럼 마지막에 네, 네. 얼마짜리 사연인지도 말씀해 주시나요? 같이 매겨보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훈 씨가 보내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배에서 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오시노라 내심 설렘도 있었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겹쳐 차가 꽉 막혔더라 혹여 뱀이 다시 겨울잠을 잘까 싶어 나름의 은유법을 좀 썼어요. 그죠? 예? 지인이네. 다리를 살짝 벌리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뱀이 용으로 변해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화장실을 찾고 있었죠. 용은 더욱더 몸부림을 치고 얼굴엔 소름이 끼치고 그만! 왜 그래? 왜 이제 시작인데 원준아 왜 그래? 저 한참 재밌어지는 중이에요. 안돼. 팔엔 닭살이 돋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저승사자가 보였죠. 전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운전을 하며 화장실을 찾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기저귀를 살까? 하는 생각도 문득 스쳤습니다. 도저히 용을 막아낼 도리가 없어서 차를 버린 듯 주차해놓고 인근 상가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죠. 화장실 문에 달린 작은 거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땡땡땡 저 차주분 되시죠? 아 네 그런데요 차를 이렇게 세워두면 어떡합니까? 빨리 빼세요. 아 네네 금방 갈게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1분도 되지 않아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어디에요? 빨리 와요. 전 뭐 이런 불같은 남자가 있나 생각하며 아 네 금방 간다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손을 씻고 나가려는데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짜고짜 그쪽에서 아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내가 빨리 안 오면 차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반말을 하시기에 저도 그래 마음대로 해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빨리 나가려는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갖고 시속 500m로 산책하듯 가고 있었습니다.
시속 500m로 산책. 시속 500m. 시속 500m.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예, 예. 근데 저 앞에 전화했던 남자로 보이는 남자가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전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 불같은 남자는 날 보면 씩 웃건 견인차 운전석으로 타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화했던 분은 견인차 기사님이었던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내 차 뒤에 있는 차를 견인해 가려는 견인차가 내 차가 앞을 가로막아 견인해 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전 나름 기사님에게 호감을 사고자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목인사를 하고 차에 탔습니다. 이후 백미러로 기사님의 표정을 두세 번 확인한 후에 슈마허로 빙의해서 도주하듯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죠. 지금도 견인차 기사님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길 가다가 불법 주차해놓은 차들 보면 기사님 미소를 짓곤 합니다. 원래 컬투쇼가 웃긴 사연 보내는 데 아니에요? 진세 좀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자고 있어요. 진세야, 잠이 들어. 진세야, 아니, 여기 내 사연 다 끝났어. 네, 훈훈한 사연입니다. 훈훈한 극동을 일단 뱀에서 귀 닫았습니다. 제가 컬투쇼를 2019년부터 저는 이제 스페셜 DJ를 하고 있거든요. 사연 집회 명품 또 많이 하셨죠? 네, 막 많이 했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여 동안 가장 지루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길게 동안 말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혹시 컬투쇼 1화여서도 이게 채택이 됐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1화여도. 야, 1화여도. 이거는 다른 라디오에 보내도 1화에 이게 왔더라면 이 코너가 없어졌겠지. 훈훈한 사연으로 소개되는 사연 정도. 제작진들이 정말 밉습니다. 여기서 이제 컬투쇼에 가려면 원우 씨가 싸 썼어야 돼. 싸.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어차피 거짓말 들어갔고. 근데 맞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용이 나왔어야 돼. 그냥 이렇게. 이제 컬투쇼에서 이제 더러운 얘기가 많이 다루어져 있던 터라서 제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사연을 작성을 한 건데. 아니 이게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안 더럽죠. 아니 이게 덜 더러웠잖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때는 전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개그를 몰랐던 친구가 이 정도면 훌륭하게 잘 쓴 근데 거죠. 어떻게 이런 친구가 개그맨이 됐죠? 이게 근데 이게 근데 아다리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각성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 여기다가 시험을 본 거네요. 여기를 왜 일단 여기가 테스트하는 데입니까 당신? 진세 씨하고 지윤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요. 찌구질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문자 게시판 반응을 진세 씨하고 지윤 씨가 알려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어떨 거예요? 윤지윤님이 뭔 말이지? 자, 돈 좋다. 자 그다음에 김연정님께서 아 빨리 놀고 와야겠다. 김현주님이 쇼박스 구독 취소해야 되나? 김병성님이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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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왜 그걸 만들었어요? 없어요. 칭찬 없어요. 권우성님께서 돈 내야 될 판. 네. 임지영 씨가 그 와중에 전화벨 소리가 너무 웃겼어요. 제가 없던 걸 제가 넣었거든요. 없었어요. 대본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작이 재밌었네요. 최고네요. 자 그러면 금액을 매겨보도록 하죠. 야 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죠. 예, 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자 본인 빼고 저 지금 방청객 한 분이 3만 원을 외치셨고요. 3만 원. 맞네. 요즘 결혼식장에서도 축의금 5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돈을. 자 유민석 씨 얼마요? 아 만 원이요. 예. 만 원. 오, 와 이거 돈을 근데 받아도 돼요? 예. 최초로 약간 받는 거예요. 사연을 보내는. 거꾸로. 이 정도 사연 다이너스. 만약에 소개됐으면 그때 당시면 제가 예민해갖고 방송 놈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이걸 왜 주냐고 나한테 지금. 이 정도의 사연이에요? 정말 그 표정이 일그러지네. 일단 안 들려 잘. 선배님이 잘해주시는데. 이 정도면은 2014년도 좀 예민할 때거든요. 저기 이거 읽었잖아 그럼 이렇게. 근데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사연을 몇 개 보냈어요. 한 세네 개 정도 보냈는데 제일 재미없는 걸 뽑아와서 방송들이 제일 난 거를 지금 뽑아온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랬다 하나 더 했는데 더 재미없어 크게 일 벌어집니다. 시간 많이 없어요. 3분 이제 또 한혜 씨랑 다 오셔야 되는데. 맞아. 와. 재미가 진짜 없네요. 우리 그 199 하나님 진짜 없네요 재미가. 근데 지금 두 분의 이제 그 콘텐츠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제일 대박난 장기연의 모텔 편 찍을 때 모텔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던데 이건 진짜인지 그 에피소드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요. 쫓겨난 건 근데 저는 그냥 재미 없는 상태로 다음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재밌어져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쫓겨난 적은 없는데 출입이 아예 안 됐죠. 카운터에서 네, 몇 번 출입이 안 됐어요. 네. 3명이 들어가니까 네, 3명이고 네. 저희 촬영하겠다고 하니까 막 동공지진 막 나면서 무슨 촬영을 하길래 모텔에서 그렇지. 찍냐 이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조금 야동 배우로 좀 생각하셨나 봐요. 생긴 게 다 그런 느낌이어서 무슨 소리예요? 무슨 전혀 그냥,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포르노 배우 같이 다 들어봤습니다. 1970년도 여기 너튜브 아니에요 방송입니다. 네, 1970년도 정도 아 오해를 받아서 못 들어갈 뻔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섭외를 하고 이제 들어가신 건가 보죠. 네. 어떻게 들었어요 처음에?
진짜 저희가 그 하는 그 채널을 보여드렸어요. 아, 이런 거 할 거다, 이런 거 할 거다. 아, 제발 한 번만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아유, 알았어요. 분위기 저기 해서 해주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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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아,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지금은 찍는다 그러면 뭐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민상 선배님 집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따고 들어와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따고 들어와. 요거 원훈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 박민호님께서 원훈 씨 사연 너무 재밌었어. 아니 그러지 좀 마. 그런 거 없잖아 지금. 아, 주작 좀 하지 마요. 왜 이렇게 자꾸 구질구질해. 야, 재미도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네. 야, 저 뭐. 박민호. 진짜 망치려고 왔어. 저 지금 기가 죽었습니다. 박민호님께서 엄지윤님 솔직하게 부모님께서 쇼박스로 자랑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놀면 뭐하니 WSG 워너비로 자랑을 그래, 많이 그래, 하세요? 그래. 아, 엄마가 아시는 것 같아요. 자랑을 할 상대의 나이를. 아하! 그래서 조금 젊다 싶으면 쇼박스 알죠? 이렇게 하고 조금 나이가 있다 그러면 그 MBC에서 하는 놀면 뭐하니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독한 자랑이죠. WSG 워너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래 조금만 들어볼까요? 또 들어봐야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나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잘한다 노래. 좋아요. 아, 진짜 한 번 더 어디서 불러본 적이. 에코가 이렇게 바로 네. 빠지네요. 바로 이렇게 딱 네. 들어오네요. 아, 두 분도 노래 좀 하죠. 거짓말이라도 해봐. 거짓말이라도 해봐. 확인해요. 할 줄은 아는데. 아니 원래 만큼은 할 줄만 압니다. 여기 하관 구조가 진세 씨 같은 분이 노래 잘하는데. 아, 저도 그냥 할 줄만 압니다 사실. 네네. 헬리콘 발성이라고 여기서 발성이 돼요. 네. 저 개그맨 이동윤 씨라고 네. 또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 맞아요, 맞아요. 노래 잘해요. 네, 양악 수술하고 노래가 많이 죽었어요. 네, 맞아요. 네. 두성, 흉성. 그렇죠. 턱성. 원래 네. 턱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렇죠. 근데 진짜 메일로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이제 진세 양악 수술 시켜주고 싶다는 병원에서 맞아. 연락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진짜로? 진짜 많이 와. 그러면 그 내는 모르고 누가 알아요 그걸? 제가 메일을 제가 거의 대부분 확인을 하거든요. 안 보여주는구나. 네. 수술 안 시켜주려고. 아, 왜냐 좋은 광고 같은 건 저 혼자 해 먹으려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원훈 씨가 뮤지컬 과예요? 엄청 잘해요. 뮤지컬 했어? 네, 뮤지컬 전공을. 뮤지컬 한,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아까 사연을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뮤지컬. 맞아요, 맞아요.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거 하나 해봐요. 맨날 부르는 게 있어요. 맨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걸로. 네. 아, 한번 하지 말고.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영웅 뮤지컬의 네. 한 넘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저 좀 네. 조금 텐션도 올라가고 네. 여러 가지 노래도 많은데 좀 저는 순간 좀 물론은 안중근 의사의 그런 어떤 뜻을 담은 노래는 찬송가 부르는 줄 알고 기도할 뻔했어. 스파이죠, 스파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호응을 할까 말까 되게 많이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장부가 네. 장부가 어떤 뜻을 품었던 거예요, 당신은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아, 네, 교수님이 이렇게 불러라 해서. 아, 의미는 모르고. 좀 가요 쪽으로 하나 해주시면 없습니다. 근데 저 오늘 몰래카메라인가요? 너무 힘든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왜 노래를 네. 기회를 주는데? 아, 본인의 그래요? 끼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럼. 저 표정이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아니 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많잖아요 지금. 그럼. 네. 아, 들으실 거죠? 그럼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가사를 그대 모습 그대 모습 생각해 잊어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야, 잘한다. 밖에 되게 맑은데. 그러니까 맑은데 또 굳이 또 이렇게 2-3일 동안 비가 와갖고 다들 다운돼 있었는데 그 또 빈 노래를 불러갖고 어제까지만 딱 우울하려고 했는데 너무 개끄든요 지금. 지금 이 2시 탈출에 어울리지 않은 곡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한 줄 요약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오세현님께서 재능에 비해 너무 잘 됐다 김원우는. 이렇게 아주 촌철살인한 아주 날카로운 아니 최근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듣는 거예요? 네, 세은님이 정확히 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분이죠 다. 혹시 작가님이 보내셨나요?
이것도 그렇지 너처럼 거의 없는데 만든 거예요 우리 제작진이. 아, 지윤 씨도 노래하고 아니 원호 씨도 노래 좀 하고 좀 우리 진세 씨도 노래 좀 한다니까 그러면 셋이 음원을 하나 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혼성 네. 3인조 해줄 뭐 때 내야 돼요. 네 너무 좋죠. 그럴 때 한 번씩 내줘야 돼. 코요태처럼. 어 개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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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코요태. 개요태. 개요태. 개요태 좋은데. 어.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그 백가시는 진세가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 얼굴 길이가 상이 비슷해요. 얼굴 길이가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 근데 약간 코요태 같은 느낌으로 가네요. 엄지윤 씨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머지 두 분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왼쪽 네.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얹혀 있는 느낌으로. 지금 약간 비슷하긴 하네 구조가. 근데 싫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만 하면 다들 조용해지시는 것 같아요. 받아줄 생각이 없으신 거죠 다들. 아. ASMR 같아요 좀. 네.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오세훈님이신가요? 네 오세훈이에요. 걸렸어. 걸렸어. 우리가 한 거 보냈어. 박상호 씨가 가천대 체육학과 화이팅. 아, 아 진세 씨가 맞아, 진세 체육학과였죠? 예 제가 체육학과인데 제 후배네요. 오 진짜? 아닐 수도 있구나. 그냥 화이팅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후배가 아니고. 아, 후배가 아니고. 아 이러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저기 어디 위키 보고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예, 그냥 화이팅만 했을 수도 있고. 있고. 네네네. 후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최대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 개그맨 쪽으로 이렇게. 아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개그맨을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아~ 워낙 너무 그 멀게 보이잖아요. 막 그렇죠. 연예인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현실에만 이렇게 쫓아댕기다가 그냥 뭐 진짜 마지막에 한번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바로 근데 그냥. 시험은 그냥 어떻게 누구랑 아는 친구랑 같이 본 거예요? 그 시험도 그냥 거기 신촌에 뭐 학원 같은 게 있었어요. 개그 학원 같은 게 거기서 그냥 조금 배워서 바로 한번 봤는데 바로 붙은 거야? 운 좋게 돼가지고 한 번에? 예 천재다? 운 좋게 돼 아 끼가 있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다 여기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다 한 번에 통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윤 씨는 몇 번 봤어요? 저는 한 번은 그냥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려고 어떤 분위기가 네, 보러 가는 거 한번 본 적 있고 다음 연도에 제대로 봐서 딱 네. 붙었고 네네 우리 저 뮤지컬과를 나오신 원훈 씨는요? 갑자기 노래 잘하는 저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뮤지컬 예. 와 너무 운이 좋았죠 두 분 인상 씨는 몇 번에 붙었죠? 저도 저기 뭐야 지훈 씨랑 비슷해요 한번 이렇게 간 보고 나서 간 보고 예 그 다음 해에는 이미 저는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죠 오 폭스 클럽에서 맞아 예 이미 와 그걸 뭐 그냥 엘리트 코스예요 저는 아 천재과죠 천재과 거의 그냥 픽업이 된 거죠 예 천재과 이미 맞아. 방송국에서 너무 잘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한 번이 됐네요 저도 네. 한 번에 바로 붙었고 정말요? 네. 방청도 다 한 번에 되셨네요 와 그럼 여기 다 한 번에 여기 다 모였네요 다 없네 여러 번 안 아, 그럼 시험으로는 있는데 사연 운이 없네요. 그죠 보니까 그죠. 아 근데 사연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작가님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오세현님께서 사연 얘기 그만하세요. 내가 오세현이라고. 죄송합니다. 오세현님이 진짜 나중에 문자 못겠다. 사칭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 거기 법정까지 가나요? 네. 조진세 씨가 나에게 김원우는 고환 한쪽 같은 존재다라는 말을. 닮았어 고환. 연유를 해도 왜 그렇게 했을까? 닮았어 고환 너무. 닮았어 이게 한번 살짝 벗을 수 있나요? 닮았어 고환 한쪽. 되게 닮았어요. 예. 뭐가? 되게 닮았어요 아무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뭐 진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그냥 약간 동반자 느낌. 정말 뗄래야 떼면 안 되는 존재죠. 네네. 떼면 큰일 나긴 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환은 한쪽만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진 않잖아요. 하나만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힘들겠죠. 네, 건강히 살려면 두쪽 다 있어야죠. 우리는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우리가 진짜 고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닙니다. 왜 두 분은 그 얘기를 아, 그러면 하고... 과추형을 불렀지.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하지. 이 느낌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게 건강하네 안 그렇다면 김원훈에게 조진세란 나머지 한쪽인가요? 탈모 샴푸 같은 존재죠. 꼭 나에게 필요한 존재. 탈모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있었는데 지금 머리를 심었습니다. 4,000모를. 아 잘했네. 네. 미리 심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자라고 있어. 예전에는 샴푸할 때 살살했거든요. 머리가 빠질까봐. 지금 이제 빡빡합니다. 빠지던 말던. 지금 제가 앞머리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역시 그 수입이 있고 난 이후에 이거 4,000모 이게 비싸잖아요. 이거. 협찬인가요? 아 그 전 네 협찬을. 협찬으로 스타. 역시 스타. 그 모아 땡 의원이라고 예. 아마 원장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언급했던 절개 비절개 절개. 예 여기
자국이 있습니다. 아 절개구나. 네. 네. 오늘 목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갑자기. 근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치부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진짜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네요 진짜. 제 단점 한 8가지 알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사연 단점이 크기 때문에 다 묻힐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 하나,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뭐. 진짜 요걸로 제일 재미없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아마 컬투쇼에서 그걸 짤로 만들어서 네. 아마 돌릴 것 같습니다. 쇼츠로도 혹시 막 이렇게 예, 예, 그럼요. 공개를 하나요? 예예. 예. 아. 영원히 고통받겠네요. 그렇죠.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엄지윤 씨에게 김원은 조진세란. 아 저한테 있어서 두 분은 이제 날개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날개를 좀 달아줬구나. 네, 본인도 본인이 본체라는 걸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저는 지훈이의 왼쪽 날개도 상관없어요. 날개죠 날개. 전 상관없어요. 근데 날개가 필요 날개만 없어요. 되잖아. 네. 하늘 날개만 하면 되잖아요. 지훈이가 없었으면 돼요. 날개들끼리는 날지 못하잖아요. 몸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몸통이 있어야 땅에, 땅에 내려오면 걸리적거리고. 제가 메인입니다. 땅에 내려오면 걸리적거리고. 아 이거 뭐야 뛸까 이거. 근데 비유 좋다 지훈아. 가끔 날개를 막 벗더라고. 필요 없어. 나 걷는 거 좋아해. 어릴 때는 필요 없지. 가끔 예. 계속 무서공포증 있어요. 뛰어만 댕기더라고. 가끔 비행기도 타고 하더라고. 펼어치려 놓을게요 날개. 예, 예. 다 하셨으면 광고 좀 드릴게요. 예. 수다만 떨고 있어요. Here we go. 자, 그래요. 세 분이 그 지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났는지 할 얘기도 많은가 봐요.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제일 궁금했던 거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거 못 물어봤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 궁금한데. 아, 오늘 어떠셨는지 컬투쇼에 처음 나오셨고 네, 시간이 금방 가버렸죠?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저는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고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진짜 컬투쇼는 사실 개그맨들은 진짜 여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빛내주고 거예요. 계시죠. 많은 개그맨 후배들도 지금 뭐 네, 너무 이창호 곽범 씨도 일요일 코너를 하고 있고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진짜. 감동이고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서 우리가 영광이죠. 너무 나오고 싶었던 컬투쇼였는데 네. 괜히 나왔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SBS랑은 단절 치겠습니다. 아 벌써요? 아들이랑 바로 아들에서 어떻게 나가나요? 아버님이랑 이제 호적 팠습니다. 네. 시작할 때 아들이었는데 바로 출가했네요. 바로 파는 해륜이네요. 김원훈 씨 눈빛이 저렇게 슬픈 눈이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들어 가장 슬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처진다 애가. 아, 정말. 근데 꼭 우리 선배님 가슴 같죠? 예. 많이 처집니다. 어유. 왜 이렇게 신체를 갖고 보여 보여. 상한 부위만 나. 지세 씨도 인사. 아 예, 아 진짜 오늘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진짜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너튜브 쇼박스 저 때구월 다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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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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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 오늘 최상 아니, 컨디션이. 오늘 최상 컨디션. 오늘 왜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최상. 에러. 에러. 에러.